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주로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비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주로 아이폰에서 주로 편집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는 것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한데요. 아이폰으로 처음에 켜면은 이게 세로 화면이다 보니까 모션 포토가 위에 붙어 있고 멋진 비디오가 아래쪽에 붙어 있었는데 아이패드는 가로로 넓다 보니까 모션 포토가 왼쪽, 멋진 비디오가 오른쪽. 아, 그리고 제가 아이폰은 영어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영어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한글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글로 나오네요. 네, 한글로 보니까 또좀 어색하긴 한데.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은 저는 뭐 모션 포토를 이용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비디오 프로젝트, 멋진 비디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일단 영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찍은 요 고프로 프레임 사용하는 이 영상을 선택을 하고 자, 다음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로드가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뭐 플레이 해볼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볼륨을 일단 좀 키워서. 웹캠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됐고 동영상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템플릿이 뭐지? 아, 템플릿 이렇게 유사한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건데. 어디까지 템플릿 끝까지 적용이 되네요. 템플릿은 초반에만 살짝 이럴 때는 축소를 해놓고 옮기면 좀더 편하겠죠. 다 했나? 자, 일단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글자는 텍스트, 그리고 라벨, 자막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고. 보통 뭐좀 예쁘게 꾸밀 때는 이렇게 라벨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우, 네, 아이패드로 하니까 좋은 점은 요거 이렇게 넓게 볼수 있어서 좋네요. 아이폰에서는 아무래도 좀 화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스크롤을 해서 보느라고 조금 힘든 편인데 요거는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뭘 쓰면 좋을까요? 자, 이게 고프로 프레임 하는 거라서 뭐 사실 뭐첫 번째 글자를 안뭐 로고 타이틀을 안 넣어도 뭐 상관없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OCC 고프로 프레임 구입. 네, 좀 밋밋하네요. 요거는 천천히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문구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는 뭐 따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무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은 폰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글판이긴 하지만 폰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문 폰트들이 나오네요. 근데 한글 폰트가 많이 있네요. 이거 좋다. 제가 영문 버전을 사용하면은 이 한글 폰트가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게좀 불편했는데, 한글 폰트를 이렇게 보내주니까 좋네요. 아이폰에서도 한글로 일단 설정을 해서 폰트를 다운받은 다음에 다시 영어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글로 사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냥 아이패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폰트 일단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짠짠 여러 개 바퀴. 자, 무료 폰트로 유명한 폰트들을 일단 다 이렇게 넣어놨네요. 네, 영문 모드에서도 한글 폰트를 좀 다운받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폰트들을 직접 복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좋네요. 자,
제가 예전에는 보통 주화체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연성체에 또 꽂혀가지고 연성체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빙그레체가 한번 써보고 싶었지만 좀 약하네요. 자, 연성체 아니면 11살? 연성체 일단 연성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제가 너무 지금 줄여놔가지고 다시 조금 늘릴게요. 제가 이거 효과를 너무 길게 했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이번 영상 자,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배경음악. 네, 배경음악도 아이폰에서는 한 줄로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곡을 찾는데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한 번에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자, 배경음악은 뭘로 할까요?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운받아 놓은 파일이 있으면 다운받아 놓은 파일 아, 여기 제가 그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네요. 자, 구매 복원. 제가 구매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구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음악을 넣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제가 아이클라우드에다가 이미 넣어놓은 음악이 있거든요. 네, 유명한 음악 If I Had a Chicken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이 너무 크면 목소리가 좀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배경음악을 좀 줄여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그래도 좀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아서 네, 보통 한 10% 정도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 이렇게 음악을 넣어봤고요. 만약에 내가 편집을 하다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목소리를 새로 넣고 싶으면은 여기 목소리를 탭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삽입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중간에 추가된 목소리입니다. 자, 적용 플레이 해보면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가 두 가지가 섞여서 막 나오죠. 이것은 중간에 추가된 목소리입니다. 네, 영상의 목소리를 뭐 제거를 하고 이 목소리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네, 대체를 하려면은 영상을 먼저 한번 자르시고 여기서도 한번 잘라야겠죠. 자르고 왜냐하면은 여기만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서 오디오 설정에 가서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이 영상에 있는 소리만 잘리고 제가 이제 새로 녹음한 목소리로 대체가 되겠죠. 자, 이것은 중간에 추가된 목소리입니다. 네, 깔끔하게 편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자막을 많이 넣으실 건데 자막은 크게 일반적인 글자 기능이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짠. 요런 글자를 넣으실 수도 있고 라벨 기능을 이용을 라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넣은 적이 있죠. 라벨은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과 섞여서 안녕 안녕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라벨은 참고로 보통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서 네, 재밌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막이란 기능이 있어요. 자막은 영상의 아래쪽에서 정말로 그냥 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예쁜 자막들이 있는데. 저도 이런 걸 다 써보지는 전 좀 심플한 걸 좋아해서 보통 심플한 걸로 많이 쓰는데 예쁜 자막을 넣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고프로 짱 요즘도 고프로가 짱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텍스트는 보통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자막은 뭐 이건 취향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막이 요런 자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보통 요 텍스트를 자막으로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라벨에서 이렇게 약간 모션 스티커 같은 기능이 있는데, 모션 스티커가 여기 기능이 원래 있죠. 스티커를, 어우, 스티커도 널찍하게 나는 좋네요. 스티커도, 스티커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좀 쉽게 찾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스티커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씩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 쓰는 걸 차라리 좀 숨기는 기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자주 쓰는 거는 최근 사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가끔씩 제가 썼던 건데 최근 사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떤 스티커를 써볼까요? 자, 깜찍한 유령. 좀 귀엽더라고요. 유령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재생 한번 해볼까요? 재생. 네, 모션 스티커가 여기서 움직움직거리면서 귀여운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효과음? 효과음 저 아직 안 써봤는데, 효과음 이거 잘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박수 소리. 오,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아직까지 안 쓰고 있었을까? 갑자기, 후회의 금물살. 오, 좋습니다. 앞으로 이 효과음 자주 쓸것 같아요. 이때까지 왜안 쓰고 있었지? 근데 효과음도 너무 크니까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수 소리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적당한 길이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뭘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아, 이미지 기능도 있네요.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각하는 거는 이거 좀 그냥 똑바로 세우는 거? 아, 이걸로 하면 되나? 돌려, 돌려. 아, 이렇게 하면은 일정 각도로 딱돌 수가 있네요. 예, 이거 사이즈 조절하면서 같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끔 각도가 똑바르게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돌려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키우는 거, 줄이는 거, 돌리는 거. 아래로 위로. 이거는 뭐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는 게더 편하겠죠? 저 움직이는 GIF도 넣을 수 있지만은, 네, 움직이는 GIF 파일이 없어서 넣을 수가 없네요. 오, 네. 비디오. 비디오 안에 또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를 로딩을 해주면은 짠!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왔고, 재생을 해주면은, 네, 비디오가 동시에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필터는 이렇게 뭔가 뽀샤시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그 보통 사진 편집 프로그램들에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뽀샤시 효과라든지 좀 고전틱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좀 로맨틱하게 뭔가 해 주는 그런 필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가 없을 때, 필터가 있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필터 말고도 뭐 보정 기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밝기를 이렇게 밝게 해준다든지, 뭐 대조, 컨트라스트겠죠 이게. 갑자기 한글로 보니까 어색한데, 뭐 요런 값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뭐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리고 요런 필터들도 이렇게 너무 길면은 뒤에서부터 자르기 귀찮으면은 분할하고 뒤에 거를 삭제해 주는 식으로. 아, 제가 필터 두개 만들었었나 봐요. 뒤에 거 삭제. 지금 몇 개나 만든 거야? 통째로 좀 지울게요. 삭제. 자, 밝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배경음악 넣고 목소리도 넣어봤고 효과음도 넣어봤고요.
모션 스티커로 네, 모션 스티커 그 스티커도 넣고 이렇게 템플릿도 넣어봤고요. 템플릿은 여기 하트 움직이는 거 이렇게 배경에다가 뭐 재밌는 효과를 넣어주는 거. 템플릿 아까 뭐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템플릿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버전업되면서 계속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뭐 순서 같은 거 뭐 앞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 시간 범위는 뭐 이렇게도 해줄 수 있지만은 뭐 그냥 손으로 그냥 수동으로 해도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스크롤해서 여기서 딱 멈추고 싶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애니메이션은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인데 뭐 아시죠? 시작할 때 점점 밝아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하는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있구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다 적용을 하면은 자, 템플릿이 시작할 때 서서히 이렇게 나타났다가 끝날 때도 서서히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글자? 뭐 글자들도 뭐 이런 효과들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글자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말고 뭐 점점 크게 하면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점점 크게 하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거. 점점 작게 하면은 사라질 때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선명하게 흐릿하게는 아까 보여드렸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 스타일은 아이고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스타일 보기가 힘들어서 애니메이션 다 삭제하고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뭐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한다든지 외곽선 색깔 지금 검은색인데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뭐 섀도우의 뭐 길이 그림자 크기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거죠. 방향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네 이거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까지 있고 크기 비율은 그냥 키우는 거네요. 오케이. 그냥 뭐 이렇게 키우는 거랑 또 다른가? 네. 뭐 크기를 뭐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편집을 다 하고 나시면은 여기 공유하기를 눌러가지고 비디오를 먼저 추출을 하고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서 추출하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짧게 하면 되겠죠? 자, 분할해서 뒤에 동영상을 다 싹 날려주면은 금방 인코딩이 될 거예요. 추출하기를 익스포팅이라고도 하고 뭐 인코딩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뭐 말을 하는데 뭐 렌더링이라고도 하긴 하겠죠. 아무튼 자 이거 비디오를 추출하기를 하면은 내가 편집한 영상을 영상 파일로 만들어줘요. 영상 파일로 만들면은 그거를 뭐 친구한테 뭐 메신저로 보내준다든지 유튜브나 뭐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도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자, 추출하기를 하면은 여기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효과를 많이 넣는다든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이 추출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올리고 싶으면 유튜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완성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앱이 있으면은 업로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에다가도 전송을 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익스포팅 그 추출하기를 다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파일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사진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추출이 이미 다 돼 있죠. 그래서 뭐 파일로 굳이 또 저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익스포팅이 된 영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넣었던 뭐 라벨이라든지 뭐 텍스트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네요. 네. 샘플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료.
네, 이렇게 비모 앱을 이용해서 아이패드 프로에서 편집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